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23번 다스카르팀 접수터로 와주세요. 와주시기 바랍니다. 23번 다스카르팀 접수터로 와주세요. 고문 받아.
네, 다음 팀은 21번 정표 1인조 팀입니다. 원 시간 5분입니다. 이런 거 막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나는 뭐 저는 못할 거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원래 아프리카 요가 국룰은 네. 고양이 자세잖아요. 아 근데 그 고양이 자세 얼마나 제일 잘하나요? 그게 제일 행복한 자세예요. 운동할 때 보면은 막 맞아, 죽어라 맞아, 킥 맞아. 같은 거 다 아기 자세 아 살 것 같다. 또 아기 자세에서 5초간 휴식 이게 맞아 맞아. 고양이 자세는 정말 행복한 자세입니다. 여러분뿐만이 아니라. 뭐 어떤 거? 저요? 아 좀 했어. 뭐 어떤 거? 어떤 거요? 네? 아이러브 요가? 맞아요. 자 단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그게 뭐죠? 아이러브 요가라는 콘텐츠를 이제 용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. 같이 해달라고. 제가요? 저한테요? 아, 지원하셨어가지고. 네. 제가. 아 맞아 맞아. 못 갔어. 왜 못 가셨나요? 그때 왜 못 갔죠? 너무 멀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대구 살아가지고 대구에서 공방 같은데 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. 대구까지 있으신 분은 함부로 오라 하시고 이게 못 드셨네. 아니 대구에서도 많이 공방을 열어주세요. 만약에 그 솔직히 네. 위에서만 열면은 이제 우리 밑지방 사람들은 살짝 맞아요. 불리할 수가 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래 중국. 맞아 이거는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딱 그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이지 뭐.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지금 안 까매졌어요 여기? 우리 여기 다 여기 뭐가 이렇게 묻은 거야? 여기 진짜 보면은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여기 끝날 때쯤에 까매진다. 새까매진다. 진짜. 그때도 이런 거 입고 저번에 네, 영상 팀 아이러브 요가 그 콘텐츠 때도 핑크 색깔 입었는데. 네.